나는 숨을 못 쉬겠는데 왜 보통이라는 거야?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미세먼지 기준 이야기야. 일기예보에 미세먼지가 보통인 날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내 얘기 잘 들어봐. 서울이 세계 최악의 공기 오염 도시로 선정된 거 보면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야.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코나 목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폐질환, 기관지염,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괜히 침묵의 암살자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50이 넘으면 권고 조치를 하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피해 발생 가능을 전파한대. 50일 때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하냐고? 아무 일도 없어. 왜냐하면 보통 등급이거든. 한국의 기준과 세계 보건을 담당하는 WHO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지. WHO 기준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를 살펴보면 기준을 초과한 날이 4배나 많아졌어. 이틀에 한 번꼴로 기준을 넘을 정도로 공기 오염이 심각한 거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날 1시간 밖에서 활동하면 1시간 반 동안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에 있는 거랑 비슷하대. 더군다나 한국은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이 3배는 급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얘기도 나오고 있어. 이렇게 미세먼지가 위험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정부는 강화하겠다던 기준치도 5년째 검토만 하고 있어. 원인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뭐. 물론 미세먼지 기준이 바뀐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위험에 빠진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제대로 알리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잖아? 이제 미세먼지는 삶의 질을 넘어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말이야. 세계 보건을 담당하는 WHO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 우리 국민은 어떤 기준을 신뢰할까? 이게 보통인 날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이유인 거지.